제가 유인윤이라면은 이제 유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끌어당긴다. 자, 자연 숲에 있는 건강하고 좋은 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우리 집에서 아파트 내에서 김치를 담은 거 하고요. 자, 촌에 친정엄마 집에서 촌에 친정엄마가 있습니까? 시댁이 있습니까? 없는 집도 있죠, 그죠? 네, 이게 그쪽에서 김치 담은 거하고 맛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 좀 지나서 먹는 거 하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바로 그 이렇게 그 땅 속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생각만 해도 침이 돌아요. 꺼내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뚝 뜯어가지고 먼저 한번 먹어보고. 야, 저는 진짜 같이 말하는데 전 그래 모르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먹어본 적이 없는데 상상만 해도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땅 속에 묻어져 있다. 그걸 갖다가 싹 이렇게 위에는 이제 소막이 딱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 시푸는 걸로 덮어놓았죠. 그거 싹 걷어내고 그 위에 있는 거 말고 저 밑에 있는 거 쑥 꺼내가지고 그것도 고무장갑 끼지 말고 자 손으로 쑥 여가지고 꺼내가지고 바가지에다가 턱 담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중간쯤 되는 거 뚝 뜯어가지고 먹으면은 야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뭐 거저 있죠. 아 지금 여러분 좀 입에 침 삼기고 있는 게 역력이 보여요. 침이 쑥 넘어갑니다. 이렇게 고른 거 하고요. 사실 우리 집에서 그냥 뭡니까 김치 냉장고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그냥 턱 먹는 거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거를 그쪽에 가져가가지고 먹는 것도 틀리고 그쪽에 있는 거 여기 가져와서 먹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 거를 그쪽에 가서 먹는 거하고 거기 있는 걸 여기 가서 와서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또 그리 더 맛있을까요? 거기 있는 걸 여기 가서 먹는 게 훨씬 낫죠. 우리 거 그거 가져가봐야 크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 환경에서 좋은 걸 받아 먹는 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거기서 못 먹는다면은 왜 시골에 어머니가 막 담아가지고 푹 익혀가지고 생으로 주지 마시고 푹 익혀가지고 딱 보내주면은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받은 애들은 그러니까 숲에서 받아왔다 이런 애들은 우선 힘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년간 제대로 유지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담은 이제 간장이나 된장, 시된장, 시간장을 가져와가지고 고기를 가져와서 여기서 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네들이 일단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유지를 시키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애들이 또 세대가 넘어가 버리죠. 세대가 이게 이 세대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낼 때는 그 힘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 있어요. 그 다시 가져와서 또 다시 담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생활 문화가 변화된 데에서는 그런 균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옆집의 김치 맛있어도 그 아파트의 김치나 우리 아파트의 김치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거죠. 그 똑같이 좀 이제 우리 가족도 그래 이렇게 똑같이 우리 이제 그 친척끼리 같이 김장을 하잖아요. 그럼 너가 집 거, 우리는 우리 집 거 같은 양념을 써가지고 각자가 이제 그걸 치댄다죠. 치대가 담아가는데 다 틀려 맛이. 똑같은 양념장을 해가지고 딱 했는데 맛이 틀려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이제 윤균을 왕창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100포기를 했는데 균을 이제 엄청 넣었어요. 그냥 한 세 통 정도를 다 때려 부었어요. 그래 했는데 원래 우리 엄마가 김장 안 해도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김치가 너무 맛있어갖고 원래도 균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좀 많이 담아가지고 아직 있다. 근데 요 조금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균이 있으면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한 1년 쓰시더만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자, 숲속에서 찾는 건강 우리가 거기 가죠. 몸이 아프다 하면 다 던지고 어디로 갑니까? 숲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피톤치드 때문에 그 피톤치드에 있는 게 뭐냐면 피톤치드가 뭘 통해서 옵니까? 우리 폐로. 폐로 오는데 예, 공기를 통해서 오잖아. 그 공기 중에 따라오는 게 뭐죠? 균이라는 거예요.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좋은 유전자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피톤치드 향을 집에서 만들고 싶다면 가습기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가습기로 이제 그걸 조금 양을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뭡니까 그거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요. 그 가습기 안에 희석을 시켜서 해놓으면은 그 비튼치도 한 여러분 비튼치도 비싸죠.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그 나무를 구해가지고 뭐 편백나무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구해가지고 그걸 좀 발효시켜가지고 하면은요 굉장히 좋은 향이. 저희 집에는 편백나무로 된 이거 뭡니까 들어가서 원적에서 지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자역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왜 그래 사줬습니까? 저는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요새는 한 60만 원 주고 사겠더만요. 좀 더 이따 살 걸 생각했는데 몇 년은 잘 쓰긴 한 5, 6년 됐네요. 이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 놓으면은요. 물을 뿌리고 열을 딱 올리면 온 집에 그게 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습기에 만들 때 그걸 하면은 집안에 그게 막 퍼지기도 해요. 한약을 좋아하면 단기를 발효해가지고 하면 집에 한약 냄새가 환하게 풍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유전자의 미생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습액 만들 때 숨 쉬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직결하잖아요. 먹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먹는 걸로 그거를 하세요. 그렇다고 김치 우린물 가지고 김치 국물 가지고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 저 먹는 거 하라는 이게 좋은 향이 나는 걸로 가지고 하세요. 도시의 미생물은 좋은 유전자가 끊어졌거나 변이되고 콘크리트의 도시에서 좋은 미생물을 바라는 것은 뭡니까? 소독 처리한 수돗물에서 생수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제가 써봤습니다. 자, 여기에 막 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장독입니다. 이거 어디 장독일까요? 아파트 베란다 위에 달랑 올려놓은 장독입니다. 아주 이거는 어제 이래 눈높이로 해놨는지 위로 달랑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이라도 좀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저 베란다 바깥에 이렇게 우리 베란다 이쪽 말고요. 그 바깥에 만약에 햇빛에 내놓고 바람과 공기를 맞으면 관계없는데 이거 안에 있잖아요. 비 오면 문 닫죠. 바람 불면 문 닫죠. 추워도 문 닫죠.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간접광선을 이렇게 쐬고 있는 이런 게 어떤 데는 간접광선 때문에 베란다 문 닫아놓으면 여름에는 어떻게 됩니까? 된장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다. 시골의 맑은 공기 속 포근한 땅 위의 장독과 도시의 공해 속에 차디찬 아파트 벽 속의 시멘트 위의 장독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같을까? 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얘 여기에 있는 애들하고 여기에 있는 애들하고 다르고요.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다 비교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가더라도 밑에다가요 세멘으로 이렇게 장독을 이렇게 해놨죠.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굳이 하려면 돌 있죠, 이 돌. 돌을 딱 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아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여기는요. 숲속에다가 딱 이렇게 마당 그 이제 이 장독은 뒷편으로 안 보내죠. 뒤쪽으로 집 뒤쪽으로 안 보내죠. 어디로 합니까? 앞쪽으로 보내요. 남쪽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모시듯이 해놔요. 그러니까 왜 저걸 모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장독신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장독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그게 하는 건 정성을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그런 미생물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콘크리트 된 아파트에 좋은 미생물은 살고 있지 않죠. 차가운 회색 도시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음식 묻힐 때 일회용 장갑 끼고 묻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안 됩니까? 네. 그러면요, 활성액에다 손 씻고요. 그 다음에 묻히시면 돼요. 저도 손으로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자. 또 없습니까? 나 맨손으로 안 하고 계속 일회용 장갑을 껴요. 자, 이제 김장철이 다 돼 갑니다. 김장철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이렇게 뭘 고민되죠? 손 따가울 텐데. 참기름 바르면 괜찮아요? 아니, 손에만 바르잖아. 아, 그러면 김장에 그 참기름 냄새가 그닥 안 빼요? 물하고 희석을 해가지고 예. 아, 여러분 오늘 힌트 얻었습니다. 참기름을 물하고 희석해서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이게 치대면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 원래는 손. 아, 냄새는 나죠. 냄새는 나지만은 냄새가 영원히 빼이지는 않죠. 영원히 빼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해가지고. 예. 예, 손, 이거는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고무장, 제가요, 혹시 맨손으로 김치, 김장 담는 씬이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딱 한두 사람 찾아냈어요. 어, 그거 전부 다 아니까 이따만 고무장갑 끼고, 단체로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고무장갑에 지금 여러분들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있죠. 막 소매 이만큼 걷어붙이고, 예, 걷어붙이고, 예, 그걸로 하세요. 저를 부르세요. 집에서 안 담금습니까? 안 담가 먹습니까? 김장. 아니, 선생님, 담습니까? 예. 예, 저희 엄마가 하는데, 예, 엄마가 하는데, 저 있는 날 해요. 예,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 있는 날 해요. 예. 아, 저는 그 어떻게 하면 김치통이라도 날라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요. 하는, 저는 이제 좀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이 빠르지를 못해요. 엄마가 이만큼 할 때는 저는 아직도 쪼그닥쪼그닥 열하고 있거든. 이렇게 속속속 이게 다 이어가지고 잎사귀는 칠하지 말고 이렇게 허였는데 다 물들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자식을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주무를 때 기분 좋게 하죠. 기분 나쁠 때 밥하지 마세요. 기분 나쁠 때 밥하고 쪼물락거리면 그게 독소가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독소도 나오지만은 여기 붙어 있는 안 좋은 균이 있어. 내가 이럴라고 이 시집 왔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뭡니까? 행주 던지가면서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독소 나요. 그럴 때는 막 그냥 우리가 좀 뭐랍니까 불량식품 사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냥 불량식품 사 먹으러 가는 게 낫겠고 그래도 아이고 이 가족 먹여 살린다고 고생이 많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거 먹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얼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 웃고 있으세요. 그래야 제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MSG 쓰시는 분 없죠, 그죠? MSG 그러니까 아니 그거 나는 MSG라고 써진 거는 안 먹어요. 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양념이란 거 참기름, 고추장 뭐 이렇게 그 깨소금 이거 고춧가루 뭐 이런 거 외에 넣는 다른 시중에서 산 첨가물이 한 개라도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물이라도 좋고 물같이 생긴 거라도 좋고요. 가루같이 생긴 거라도 좋고요. 뭐든지 한 개라도 있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튀김가루도 쓰시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거의 너무 부침가루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걸 만드시면 돼요. 가고 수입 밀가루 이제 쓰시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밀 있죠? 우리 밀 팔아요. 예. 예? 아, 색깔, 거기다 그러면 치담을 섞으세요. 치담을 섞으면 이쁘게 변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을 섞어가지고 쓰면 되지. 그, 우리 그 색깔이 먹는데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밀을 쓰세요. 자, 예, 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밀에는요, 밀은 음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는, 밀 가에는 차가운 거예요. 밀껍질요. 매운 가했죠. 근데 중간으로 들어갈수록 따뜻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밀은 통을 거의 갈, 통밀을 갈잖아요. 그죠? 확 갈아버려요. 껍질까지 갈기 때문에 색깔이 좀 안 좋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음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이에요. 그런데 하얀 밀가루 있죠? 수입한 거는 그걸 다 깎아가지고 그냥 농약 같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걸 먹게 되면 그 안에는 그러니까 양기만 들어가 있어요. 양기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닥 권하지는 않아요. 예예. 자 건강. 자 그다음에 우리 저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 만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반갑죠.
우리가 이런 균을 먹고 장내에 있는 균하고 만나게 하면 균애들도 굉장히 친화력을 가진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도시에 이제 그 이 균이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섞이는 경우에는 맛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장어를 시키는 거 하고 여러분 이제 매주 그 콩 하셨어요 이번에? 아직 안 했어요? 뭐 갑자기 물을 끼얹듯이 찬물을 끼얹듯이. 네. 매주 안 쓸 거예요? 작년에 한 게 많아요? 예, 네, 작년에 많이 했고, 그냥 뭐, 이제, 그래도 작년에 많이 안 하신 분 계실 거잖아요. 그니까 매주를 주문해 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니까 내가, 예, 그니까 내균이 없다는 그런 거죠. 그니까 그 집 사람 균을 여러분들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균을 한번 이게 작게,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했다가 말고, 올해 다섯 덩이 하고, 내년에 다섯 덩이 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 되면 세 덩이라도 우리가 식구가 작으면 세 덩이라도 해가지고 균을 딱 넣으면은요 금방 그게 퍼져나가 한 따뜻한 데 한 이틀만 주면 하얀 균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새까만 거 그 까만 곰팡이 나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곰팡이에요. 하얗게 나와야 돼요. 하얗게 나오는데 지푸라기는 없어도 돼요. 지푸라기 없어도 이미 균을 넣어버리면은 그게 장악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푸라기 막 갖다가 하죠. 근데 요새 지푸라기에 뭐가 있어요? 예, 네, 농약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아예 균만 넣고 지푸라기 없이 여러분들 그냥 소쿠리 있죠. 그냥 대나무 소쿠리 같은 소쿠리 있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도 하세요. 아, 이렇게 안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모짜리로. 아,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콩을 쏘요. 콩을 이렇게 쏘가지고 이제 12시간 이상 불려가지고요. 한 4시간 이상 삶아가지고 뜸을 푹 들이세요. 뜸을 푹 들여가지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하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좀 빠요. 이렇게 막 좀 뽑는데 잘 안 빠지죠. 그럼 비닐로 넣으세요. 비닐로 넣어가지고 발로 밟으면 좀 찝찝하면은요 무릎으로 밟으세요. 그렇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 도깨비 있죠? 도깨비 방망이 있죠? 그거 넣어가지고 붕붕붕 하면 돼요. 붕붕붕 해가지고 이제 조금 콩하고 이렇게 섞고 이래 콩알이 없어도 맛이 없잖아요, 그죠? 콩알 좀 있게 이래가지고 어디 하냐면 여러분 사각통 있죠? 김치통. 사각 김치통 거기다가 면보 있죠? 면보를 물에 적시세요. 물에 적시가 그걸 딱 넣고요. 사각김치통에다가 이따만 거 하지 말고 요만한 거 매주 딱 할 만큼 고기다 딱딱딱 만들어가지고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사각이 딱 나와요. 사각이 딱 나오면은 그거 소로 빼면은 요만한 매주가 딱 나와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납작하게 작은 거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예 따뜻한데 예 속구리 밑에 놓고요. 따뜻한데 딱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막 해놓고 딱 덮어놓으면 그게 확 생겨져요. 그러면은 굳이 이거 안 달아도 바람이 통하는데 내놔놓으면은요 그게 잘 말라요. 예 그런 하기는 우수쉽죠. 매주 이렇게 빻죠, 그죠? 네, 일단 이렇게 빻으면은 그게 이렇게 방망이로 분쇄를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균을 딱 넣으세요. 일단 한번 무슨 자리에다 빠진 데다가 넣으세요. 그러면은 분해가 좀 되기 쉽죠. 그래야 한 번 더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더 이겨가지고 딱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게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요. 아주 쉽죠. 예. 예. 예예. 예. 콩을 삶아서 예. 넣어가 유인근하고 예예예예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신 조금 예. 유인균 넣는다고 무슨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덩어리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짜죠, 그죠? 짜면 그 맛을 유지해요. 인삼을 제가 꿀을 넣고 했는데. 시큼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달콤 새콤한 이런 맛이 나와요. 새콤한 그런 식초가 나오더라고. 인삼 식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인삼 많이 있죠, 그죠? 인삼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식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체질에 그렇죠. 자, 일본에서 대연한 한국의 김치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한국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일본에 되게 웃게 보면은 그 마트에 가 보면은요, 뭐 동네 김 우리 그 막 뭐 뭐 무슨 뭐 안동 김치 막 어느 이름 붙여가지고요 그런 김치도 있고 김신의 김치 막 이런 식으로도 막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국적도 없는 이상한 김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일본에서 일단은 우리 김치에 균이 많고 좋기 때문에 가져 이제 김치에서 한국에서 아 이렇게 담더라 해갖고 자기네들도 배추가 있거든요. 그걸로 양념을 넣고 해갖고 담았는데 한국 맛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한국에서 한국의 젓갈, 한국의 김치, 한국의 양념 재료를 모두 가져가서 일본에서 담았어요. 담았는데도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러면 손맛이다 그래가지고 한국 이제 한국에서 한국의 어머니를 모셔가가지고 김치 잘 담는 사람 모셔가가지고 한국의 모든 재료를 가져가서 거기서 또 담았어요. 그 맛이 나올까요?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역적 위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쪽의 엄마가 그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담는 거 하고 그쪽에서 가서 담는 거 하고 완전히 감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은 죽었다 깨도 한국의 김치의 맛을 재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위치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구를 보면은 예, 지구를 보면은 이렇게 바다로 쫙 돼 있으면서 우리 주로 태풍이 와서 필리핀에서 주로 잘 생기죠. 돼갖고 항상 어디로 거쳐갑니까? 예,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일본 있는데 밑에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약간 걸쳐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런데 그 영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그 미생물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생물의 유익한 미생물이 최고로 많은 나라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발효 문화가 으뜸인 거예요. 그 발효하면 한국의 발효를 따라올 만큼의 세계는 그 기술을 가진 게 없어요. 그런 발효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부 남한테 맡기고 있어요. 네가 가다 하면 이게 저기 홈쇼핑 보면서 김치 사 먹어야 되고 예, 어떻게 합니까? 된장 사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부탁하건데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 음식을 한번 해보시라. 자, 된장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사과 갖고 그때 균 넣어도 되긴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깨죠, 그죠? 깨가지고 그때 할 때 넣어도 되는데 그때는요. 뭐가 일어날까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유인균이 세기 때문에 장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이런 게 있고 이제 아예 담을 때 그러면 내 거 좀 담아줄래요? 이거 너가 담아줄래?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겠죠, 조금이라도. 예, 그렇게는 달라지겠는데 직접 하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람의 감정에 따라 체온이 변합니다. 왜 미생물이 달라지냐 하면은 차분 데 있는 거 하고 또 따뜻한 데 있는 거 하고 부정적이면은 부정적인 느낌 그리고 저게 뭡니까 긍정적인 이런 거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몸에 있는 미생물도 그 온도 습도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 몸이 항상 촉촉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리고 몸이 항상 건조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 서로 다 다르다 이런 거죠. 자, 엄마가 가족을 위해 담은 김치, 공장에서 담은 김치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공장에서 담을 때 그 사람들 손으로 안 치대요. 다 어떻게 합니까? 고무장갑 끼고 마스크 하고 딱 굉장히 위생적이죠. 그래서 미생물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김치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미생물이 없을 수가 없죠. 그쪽에 돌고 있는 공장에 돌고 있는 미생물이 우리는요 여기도 미생물이 와글와글하고 금방 소독해가지고 와글와글 소독했어요. 딱 나오면 확 붙어버려요. 확 붙어버려요. 꽤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쪽에 있는 걸 먹게 돼요. 그래서 왜 그냥 그 공장에 있는 뭐가 다르다. 온도하고 습도가 다르고 그게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거죠. 이 때문에 어째 이제 그걸 느끼게 되면 처음에는 아 이거 우리가 보통 느낀 젓갈 맛 여러 가지 양념이 조합된 맛이지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깊은 맛은 우리가 제대로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본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한국이란 그 지역적 위치와 사람의 감정, 느낌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대단하냐? 그렇죠. 우리 지금 일본이 여러분들 제가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의 균을 사가지고 와요. 왜냐면 우리 균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재수출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특히 한국인들이 5만 원짜리 가져가가지고 500만 원, 300만 원 팔고 있어요. 우리 그걸 사먹고 있어요. 우리 걸 가져갔는데.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하지. 주위에서 그렇게 하면은요. 차라리.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그거 티스푼 한 스푼 터져. 그거 2g이거든요. 2g 안에 50억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50억 마리. 50억 마리가 들어있는데 1g이 25억 마리거든요. 25억만 마리인데 50억만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한 스푼 여러분 가지고 확대시키는 게 훨씬 낫지. 왜, 지금요, 막 일본 거 좋다고, 제가 전부 가서, 자, 발효가 이 최고의 나라, 발효의 종족이 어딜까요? 이렇게 물으면 누구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한국이란 걸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있잖아요. 전부 일깨워줘야 돼요. 우리라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우리는 그 균이 옆에서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아주 좋은 균들이 돌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좋은 균이 이사와서 나쁜 환경에서 시간이 지나면 살기가 어려워. 좋은 균이 이제 이사를 오는 거죠. 시골에서. 그러면 도시가 콘크리트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그쪽에서 맥을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그래서 막 아예 듬뿍 넣어주는 거예요. 듬뿍 넣어주고, 좋은 환경으로 가면 끊어진 DNA가 복원이 되고, 미생물은 반드시 좋은 환경에서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옆집에, 콘크리트 있는 집에서 얻어와봐야 별 소용없고, 가려면 저 시골에서 얻어오는 게 낫다는 이런 걸 하죠. 이런 게 있어. 이사를 가죠. 앞집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그럼 그 속에 어느 집 균이 있을까요? 앞집 사람 균이 있어요. 앞집 사람 균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합니까? 거기다가 연기를 태우죠. 막 쑥을 넣어가지고 연기를 태우고 막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그 앞에 있는 균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며칠만 딱 지나버리면 여러분들의 균이 그쪽에서 장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막 엄습하고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균이 잘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실험을 했는데 가족이 와서 아침에 와서 오후에 있으니까 그 집 균이 장악을 하더라는, 그 가족의 균이 장악을 하더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호텔은 작죠. 그죠? 그러면은 집이 크다나요? 그러면 군데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살던 사람이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흉가는 잘 안 구하죠. 그죠? 흉가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거는 그런 미생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 나가고 다치고 막 하는 거는 사람 기운이 안 좋아지는 것도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 속이나 집에서 살던 균이 매주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죠? 고초균이 되고 우유 속으로 들어가면 우유균이 되고 김치 속으로 가면 김치균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여러분들이 유인균으로 인삼을 발효를 했죠. 그러면 걔네들이 무슨 균이 됩니까? 인삼균이 돼요. 인삼균이 돼가지고 그 인삼균을 물에 타먹죠. 그러면은 그 안에 물이 전부 다 인삼균으로 만들어져요. 그 물이 인삼의 작용을 하는 사포닌을 낸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사포닌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보혈하고 싶어. 그러면 당귀를 발효를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당귀균이 돼요. 당귀균이 되는데 요걸 다 또 요만큼 해갖고 물에 탔죠. 그 물을 잠깐 두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당귀균이든 당귀물이 돼버리는 거. 그렇게 돼버려. 그 균들이 그 당귀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엿는 식료의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변하더라 이런 걸 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나옵니다. 청국장을 만들 때 그리고 맛 좋은 김치 유산균 그리고 집에서 나온 교초균 바실러 기준의 다양한 균 그램당 25억 마리와 우유와 두유를 발효하고 각종 식품 채소 약초들을 발효하고 고두밥에서 누룩균 각종 식품에서 나온 방성균 광합성균 등 각종 유익한 균들이 집합의 유인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안에 특히 여기 광합성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청소하는데 귀재예요. 이 광합성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클로렐라라고 얘기를 또 해요. 여러분 클로렐라 막 사 먹죠. 사 먹고 그랬는데 그런 균이 들어가서 우리 뭡니까 이제 장내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집이 깨끗한 숲 여기 여러분들이 그 활성액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활성액을 많이 쓰면은 그 아파트의 여러분들이 7층이다. 그러면 7층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쫙쫙 다 예 유인균들이 장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하수구를 청소하는데 이거 광합성이 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유인균들이 음식에 들어가고 몸에 들어가면 어디로 붙을지 모르는 중간에서 헤매고 있고 이도 저도 아니며 힘이 손쪽으로 따라다니는 뭐 해바라기균이죠. 해바라기균을 유인해서 이제 내편해. 그러니까 많아지는 쪽으로 얘네들은 따라간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애들이. 자, 왜 이런 군중심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 어디로 갈까 이랬다가 이쪽에서 와 이렇게 더 많아지면 지도 같이 와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많아지면 그쪽에 지도 왔어요. 와 이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인균을 여러 음식에 적용해서 일정한 온도, 습도, 시간을 제공하면 부패로 가는 길을 막고 맛있는 김치를 오래도록 먹고 좋은 김치 유산균을 늘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장아찌나 청을 다 여러분들 청 담을 때는 청 담으면은 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청을다가 다른 이렇게 만약에 매실을 담았죠. 매실을 담아서 매실청이 잔뜩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매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매실이 나오면 매실을 이렇게 반맛 이렇게 그거를 갖다 중간에 있죠. 이렇게 발라주세요. 사실 이제 매실 씨를 빼라 이렇게 하는데 약간은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딱 갈라주면은요. 이제 그게 이제 스며 들어가죠. 스며 들어가서 그러니까 5kg 했으면 5kg를 넣으세요. 청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청에는 그 이제 설탕도 있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럼 섞어가지고 균을 섞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요. 균들이 장악을 해요. 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예 담을 때 이제 그 10kg를 넣었다면은 0.4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설탕을 4kg 넣은 것도 있고 3kg 넣은 것도 있고 6kg 넣은 것도 있고 5kg 넣은 것도 있고 이게 종류별로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3kg도 4kg도 5kg도 6kg도 안 변하고 액이 쫙 빠져나와 있거든요. 예, 그대로 이제 있는데 그거 먹는데 약간씩 그 신맛이 달라요. 제일 약성 좋은 건 어떤 걸까요? 0.3 된 게 제일 약성이 좋겠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음식에 쓴 건데 그거는 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런 거 그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타서 마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배합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균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이런 거 돼버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실 나오면 청을 담죠. 청 담아가지고 음식에 쓰세요. 음식에 쓰는데 음식 할 때 그때 뭡니까? 균을 내가 묻혀놓으면은 그 청에 있는 당분하고 음식하고 또 얘네들이 분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 오늘 막 이렇게 하는 음식 중에서 그건 제가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서 자주 하는데 제가 뭐 크게 요리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어쩌다 내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맛있겠다 생각나는 거 있을 때는 제가 해요. 설명하기가 좀 뭐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무청에다가 제가 균을 막 뿌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를 좀 넣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던지나요. 그리고 소고기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 균을 갖다가 한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파인애플 있죠. 소스를 이렇게 한 3티를 넣어놔요. 그래야 던져놔버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거저거 할 동안 이렇게 해놔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청 삶는 동안 좀 삶거든요. 삶아서 무치잖아요. 삶는 동안 소고기 해놔놓고 던져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분해가 돼가지고 무청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입안에서 살살살. 그래가지고 밥 양보다 훨씬 많이 비빔밥을 해먹는데
그걸 후닥닥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오늘 나중에 그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녹는다는 거. 삼키면은 모든 고기들은 다 녹아버리거든요. 이틀 이상 녹으면. 아니 양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3T 아니고 3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g 정도에다가 100g 정도에다가 1테이블 넣으면 되거든요. 1테이블 넣으면 되고. 아니 그 T가 아니고 테이블에 테이블. 예, 큰 숟가락, 한 숟가락. 예, 예, 그 정도 해버리면, 아니, 녹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변해버려요. 예, 야들야들하게 변해. 그래서, 이제,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소화가 되는데, 저는 이제, 고기류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또 먹으면 또 잘 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체질 따라 효소가 나오는 게 좀 달라요. 다른데, 이렇게, 그, 목체질, 뭐 수체질, 화체질, 검체질 이런 식으로 해서 효소들이 나오는 게 많은데 겨울에 태어난 사람 있죠? 손들어 보세요. 겨울에 태어난 이런 분들은 효소 분비가 많아요. 소화 효소 분비가 많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부실해서 많이 나와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부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뭡니까 그걸 많이 잘게 부수기 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미리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 뭐 많이 너무 고기를 그래도 고기는 씹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작게 넣으시면 되고요. 좀 뭐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먹고 싶으면은 좀 그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싱싱한 우리 이렇게요. 이제 청을 담아서 오래 기다려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근데 균이 들어가면은 또 빨리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아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된장에다 이렇게 박아 있는 장아찌, 고추장에다 박아 있는 장아찌 막 이런 거 하죠. 그리고 간장에다 담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균을 같이 이렇게 된장을 조금 떠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유인균이 들어간 된장 있죠.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떠가지고 오래 두지 않아도 예, 그런 게 빨리 쓰며 들어가요. 좀 굵기에 따라가지고. 그런 거를 하시면은 조금 짜지 않고 싱싱하고 건강한 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여러분들 내드린 건 얼마나 내드렸죠? 예, 예, 아, 요거는, 예, 예, 요거는,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죠? 예, 예, 요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